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으로, 다시 두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뜻은 he seems to love her 하면은 이 seem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. 정확히 말하면 뭐뭐 그냥 같다요, 같다. 뭐뭐인 것은 여기 붙어 있고요. 자, 그래서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. 그런 표현이고요. 자,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. It seems that 하면은 이게 그게 말인데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. It은 그냥 붙은 말이죠. 그게 말인데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뭐 완전히 똑같죠. 당연히 보시다시피 구조만 다를 뿐이에요. 구조가 다르고 당연히 이게 지금 이 말을 이 말로 바꾸는 거니까 말 뜻은 똑같겠죠. 구조만 다른 거예요. 구조만. 자, 그럼 구조가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to 하고 that이에요. 제가 중요 표시를 해놨죠. to 하고 대세 차이가 있습니다. 투하고 대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? 둘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, 대세는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올수 있어요. He loves her. 딱 봐도 완벽하죠.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이 완벽한 문장이에요. 이 완벽한 문장을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. 자, 근데 위에서는 이 to는 그녀를 사랑한다,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닌 것을 것이라고 묶어줘요. 아시겠죠? 요거는 완벽한 문장이 아닌 것을 뭐뭐라는 것으로 묶어주고, 이 that은 완벽한 문장을 뭐뭐라는 것으로 묶어줍니다.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고 얘로 얘를 바꾸는데,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건 뭐냐면 he seems that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돼요. he seems that 하면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럼 만약에 he seems that he loves her 또 했다고 쳐보세요. 그러면은 그는 여기서 또 그는이 또 나오겠죠.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. 말이 어색하게 돼요.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It seems to 이러면 안 돼요. 그게 말인데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to 나오면은 he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누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. 뭐 물론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도 좀 그럴싸하지만 하여튼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자, 다시 한번 he seems to예요. he seems that 하면 안 돼요. It seems to 하면 안 되고 it seems that이에요. 그렇죠? 말은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럼 바꿀 수 있는지 막 바꿔보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거예요.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이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